나에게 정보를 주었으면 하는 것은 썩다. 자, 조이수. 본문 3. 유성 아. 현니? 조금만. 자, 방순리. 사진사. 구본창 씨는 발견했습니다. 자, the inspiration. Inspiration. 뭐야, 이런 거. 영감을 발견했죠. 자, for his images of Korea. 그의 한국의 이미지에 대한 영감을 발견했는데, 어디서 발견했니? Museums. 어디? 박물관에서 발견을 했죠. 자, as part of a 4-year project. 4년간의 프로젝트의 일부로서. 칠판. 하이픈이 있으면 뒤에 복수돼 안 돼? 네. 안 된다. 자, 4년 프로젝트의 일부로서 군은 방문했죠. A number of가 뭐야? 네. 많은. 이거 더 대신에 더 쓰면 뭐가? 더 number of는 뭐뭐들의 수죠. 더 안 돼. 많은 박물관들을 방문했죠. 한국과 다른 나라들의 other, 다른인데, 다른 하면 other 말고 또 뭐가 있니? another가 있는데 차이가 뭐야? 특정. 특정? 아니야, 그건 더고. other는 뒤에 뭐뭐들 무슨 명사? 복수명사가 오고, another는 on 붙었잖아. on은 단수 앞에 와, 복수 앞에 와. 단수 앞에 붙죠? 단수 명사. 쉽죠? 자, 여기는 뒤에 countries, 복수니까 other. 오케이? 자, to photograph, 사진 찍기 위에서. 자, 뭐뭐 하기 위해서. to 부정사고, ing 안 돼. 조선 왕조에서 나온 ceramics, 도자기들을 촬영하기 위해서 한국과 다른 국가들의 많은 박물관들을 방문했죠. 됐니? 그 다음 3번. 그는 선택했죠. 16점을. 자, pure white Korean porcelain. white porcelain. 뭘까? white porcelain. 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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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백자죠, 백자. 저게 자기다. porcelain. 순수한 조선의 백자의 16점을 선택했죠. 에지는 무슨 뜻이야? 뒤에 명사가 오면 전치사. 전치사면 무조건 로서. subject 밑줄. 중요한 단어다. 자, 뜻 다 불러봐. 시작. 주제, 소재. 주제, 소재. 똑같은 말이죠. 그렇네. 또 과, 모. 또 왕 밑에 뭐야? 왕 밑에 신하. 신하. 여기서 무슨 뜻? 주제. 아니야. 소재? 대사. 소재인데요? 여기 소재로 써있니? 소재로 써있어? 근데 대상이 소재야. 주제가. 주제가 소재냐고요? 아니야. 여기다. 그래서 요거로 봐야 되고. 오케이? 자, 그의 대상들. 무슨 대상이야? 촬영 대상. 촬영 대상들로서 16개의 백자를 선택을 하고요. 그것들을 촬영했죠. mostly, 뭐니? mostly. 대부분. 주로. 대부분은 그냥 most. 오케이? 주로 무슨 백으로? 흑백으로 촬영했죠. 됐니? 할 수 안 좋아. 흑백의 화이트? 그 다음 자, even though 뭐니? 비록 설명인데 여기선 비록이야? 설명이야? 비록이죠. 어이, as though는 뭐라고? 맨날 헷갈려. 또한 아이씨. 마치 뭐뭐처럼. 안돼? 자, 비록 자기들은 인기 있었지만 동아시아 throughout 전체에 걸쳐 인기 있었지만 for centuries
수세기 동안 여기 밑줄 어 이상하다 수세기 동안 for 시간은 무슨 시제와 쓰여? 현재 완료 그치 현재 완료와 보통 쓰이는데 어? 이거는 왜 과거지? 이거 했잖아 또 적어 또 적어 당구장 표시하시고 받아쓰기 for 시간이 for 시간은 동작이 현재까지 이어지지 않을 때에는 동작이 현재까지 이어지지 않을 때에는 그냥 과거랑 쓰이기도 한다 됐으냐? for 시간은 동작이 현재까지 이어지지 않을 때에는 그냥 과거랑도 쓰인다 동작이 현재까지 이어지지 않을 때 현재까지 알겠어요? 이어지지 자 그럼 물어볼게 물어볼게 움직이지 않으면 뭐예요? 자 물어볼게 얘들아 지금은요 동아시아에서 자기가 인기 있어 인기 없어 네. 지금은 인기 없는 거야 그래서 그냥 과거야 오케이? 자 그렇지만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단소년 백자들을 좋아했죠 그것들은 밑줄 쳐 be different from 뭐죠? 뭐뭐와 다르다는데 뭐가 중요해? from이야 뭐뭐와 믿어 안 돼 자 richly decorated ceramics 화려하게 장식된 도자기들과 매우 달랐습니다 richly 밑줄 richly 자 왜 부사가 왔니? 고구며죠 고개 드시고 동사. 화려하게 장식된 decorated 꾸며주죠 맞아요? 자, 잘 들어 여기 봐 여기 봐 얘들아 PP, ING, 부정사 이런 걸 뭐라 불러? 준동사 그쵸? 잘 들어 준동사 꾸며주는 건 형용사니 부사니 부사야 그래서 LY 이해돼? 어 그 다음 메이드 이하가 PP로 이렇게 꾸며주죠 중국과 일본에서 만드는 도자기야 만들어진 도자기야 만들어진 그래서 PP 그쵸? 어 다시 중국과 일본에서 만들어진 화려하게 장식된 도자기들과 매우 달랐습니다 뭐가? 조선 백자가 맞아요? 자 6번 자 여러분 잘 보시면 연결사가 두 개 나온다 자 furthermore so 그 다음 밑에 쭉 가시면 뭐 있어? so 간격도 적당하니 빈칸 채우기 나오기 딱 좋죠 별표 자, furthermore 무슨 뜻이야? 게다가죠 자, 게다가는 앞뒤 어떤 내용? 비슷한 내용 이거 따죠 뒤에만 그것들의 단순한 미는 reflect 뭐니? reflect 반영하다 반영했습니다 자, confucian values confucian 유교의 그쵸? 유교의 가치관들을 반영했죠 자, comma which 밑줄 어이 관계대명사 앞에 콤마 있으면 이거는 뭐 플러스 뭐로 번역해? 접속사 플러스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 불러봐 전부대로 데이 이샤 헤이야 데이 선행사가 내뉴스 복수 아니야 데이로 갔죠 오케이 자 그런데 그 유교 가치관들은 흘렀습니다 자 through the long history of the Joseon dynasty 조선 왕조의 긴 역사를 통해 흘렀죠. 되니? 아, 왜 내용 비슷해? 왜 내용 비슷해? 둘 다 어떤 내용이야? 조선 백자는 조선에 대해서 많이 말해준다. 뭐 그런 내용이죠, 둘 다. 그래서 비슷. 나 구씨는 특별히 원했습니다. 자, 원트는 뒤에 틀어놓고요. 강조할 것을 그 다음 별표 치겠습니다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 엠퍼사이즈의 목적어 아니야 자 잘 봐 how가 무슨 사? 의문사 얘들아 의문사가 있었으니까 원래 의문문이었죠 원래 의문문이 목적어 자리 왔어
이걸 뭐라 불러? 여기 헤드인데요. 어? 헤드. 여기 헤드야? 네. 어, 씨. 다시 의문문이요. 목적어 됐어. 뭐니? 간접 의문문. 어순 시작. 의 주어 동인데 물어볼게. 어디까지가 의문사야? How much time? How가 의문사인데 how가 much 구면주고요. 얼마나 많은 시간, how much가 time 구면주. 그래서 time까지가 의문사다. 그 다음 주어 뭐니? 야, 얼마나 많은 시간이? 요게 주어죠? 네. 요게 의문사 겸 주어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의주도 바로 뒤에 동사가 오죠. 어순 잘 봐, 어순. 어? 단어 배열 나올 수 있다. 자,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는지, 뭐 이유로 한국이 백자를 만든, 아, 한국이 아니죠. 고려인들이죠. 고려인들이 백자를 만든 이유로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났는지를 강조하기를 원했습니다. 됐니? 자, 여기 별표, head to p. 자, 왜 head to p죠? 자, 칠판 보세요. 얘들아, 이 이야기의 기준 시점이 언제야? 과거. 지금 옛날 얘기 하는 거다. 옛날 얘기. 그래서 과거야. 근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난 건 언제부터? 언제부터? 잠깐만요. 아, 이걸로 보자. 기준은 이걸로 보자. 원했다. 원했다고 과거죠. 근데 봐봐. 이거 봐봐. 고려인들이 백자를 만든 것은 원한 것보다 훨씬 전이죠. 그래서 대과거. 이게 뭐야? 고려인들의 백자 제작이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난 건 어디야? 여기죠, 여기. 여기.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대과거부터 과거까지 뭐라 불러? 과거 완료 헤드 PP. 여기가 특히 중요하죠. 자, 그래서 자, 부시는 포착했습니다. 이 잘 봐. 스테인이 뭐니? 스테인 얼른 더럽게 하다. 스테인 드니까 더러워진. 크랙이 뭐니? 크랙 달라진. 금가게 하다. PP니까 금가냐? 수동이야. 그리고 룰은 뭐의 PP? 다. 뭐의 PP? Where we PP. 자, where 무슨 뜻이 있어? 밝게 하다, 해지게 하다. PP니까 해진. 그래서 세 개 전부 다 PP죠. 맞니? 네. 다시 이 더러워지고 금가고 해진 그 낡은 도자기들의 surfaces. 표면들을 포착했다. 뭐로? 아름다운 빛으로요. 자, The true art of his works. 그의 작품 중에 진정한 예술은요 있었습니다. 이러한 details, 뭐야? 세부적인 것들에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무엇이 밑줄이요? 자, 주어가 뭐죠? 더 그렇지. 단수죠. 그 다음에 요게 내용상 아주 중요해. details. 세부적인 것들. 무슨 채우기? 누가 채우기야. 잠깐만, 여기까지 순서가 나올 수 있는데 나름대로 한번 묶어보자. 자, 나름대로 묶어볼게요. 처음부터요? 아니, 여기서부터. 4번부터? 자, 대괄호를 친다. 4번부터요. 요렇게 묶으시고 5번까지? 그 다음에 4, 5, 6, 6번부터 7. 그렇지. 7번까지, so 앞까지 묶으시고 그 다음에 8번 끝까지 묶으시고요. 그래서 세 단락 순서라고 써놔. 나중에 공부하고 내봐라. 그렇게 묶을게요. 자, 그러면 본문사로 간다. 쌤, 지금 칸이요.
본문 뭐 원래 없어요. 왜 본문도 없어 지금 객관이?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자, 아까 본문 사간다. 자, 웃는 얼굴들. 자, 사진사 김기참 씨에게. 김기참이냐? 찬. 이게 N이야, N이야? N이지? 김기참인데. N이에요, N이야? 아니, 왜 내가 못하가지고 미안해. 세계도 N인데. 자, 김기찬 씨에게 한국의 정신은 lies, 뭐니? 있습니다. 뭐 X? 레이스 X 알지? 뭔 뜻이야? 노타 높이다. 이슨 한국이죠. 한국 사람들 안에 정신이 있습니다. 그는 썼습니다. 어? 스펜드 패턴 시작. 스펜드 시간 온. 여기 뭐 생냐? 아인 온 인 생냐? 인 ing. 중요한 거는 요 ing 맞아요? 자, 그는 30년을 보냈습니다. 자, recording the lives of the people. 사람들의 삶을 기록하는 데에 어디 사람들? 서울이라는 그의 고향의 사람들의 삶을 기록하는데 30년 보냈대. 한국 전쟁 후에 그는 봤죠. 그 마을이 빠르게 변하는 것을. 물어볼게. changing 돼 안 돼? 돼요. 돼요. 되죠. 왜? watch가 무슨 동사? 지각 동사 알지? 뭐로 변해? 거대한 현대식 도시로 서울이 빨리 바뀌는 것을 보았죠. 그는 원했습니다. 자, to show the experiences of people. 사람들의 경험을 보여줄 것을 원했죠. 그 다음 잘 봐. affected냐, affecting이냐. 나올 수 있겠죠? 뒤에 명사들. 얘들아, 1단계. 1단계. 뭐 꾸며주는지 파악해. 분사는 앞 뒤에 명사 꾸며줘. 뭐 꾸며줘. 아니, 바로 앞에 보라고? 어디까지 가는 거야? 항상 바로 앞뒤만 봐, 바로 앞뒤. 피플 꾸며주자? 왜 뒤에서 꾸며줘? 길어져. 자, by these changes. 요 말이 붙어서 길어졌죠. 그러니까 요까지가 PP다. 알겠어? 2단계 해서, 잘 들어. 이 변화들에 의해서 effect가 뭐니? 영향 주다지.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야? 영향 받은 사람들이야? 받은. 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수동 PP 할 수 있어? 야, 야, 이거, 이거, 이거. 찍기 방법. ING냐 PP냐 어떻게 찍어? 뒤에 명사 있나 없나 봐라. 명사 없으면 다 뭐야? PP 있으면 ING. 봐봐, 명사 없죠. 할 수 있지? 자, 그의 그림 속에서 이 변화들에 의해서 영향받은 사람들의 경험을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누가 자꾸 화풍신이야. 자, 5번. 그의 가장 유명한 작품 중에 일부는 어이, 주어 뭐야? 썸이야? 월스야? 월스. 그렇지, 월스죠. 왜죠? 썸은 무슨 뜻이야? 몇몇, 무슨 명사? 몇몇. 아니, 부분이잖아. 무슨 명사? 부분 명사. 그 다음에 of 뒤에 나오는 것을 A라고 하면 이 모양 맞죠? 보기 들어 이 모양이 나오면 뒤에 동사는 뭐에 맞춰? A에 맞춘다고. A가 주어라고. 몇 번 했니? 그러면 여기서 A가 뭐야? His most famous words 이거죠? words가 주어라고요. 그래서 are. 자, 그의 가장 유명한 작품 중에 몇몇은 70년대에서 왔습니다. 이 사진들은 포착합니다. 자, small houses and narrow alleys. 작은 집들과 좁은 alley가 뭐니? 골목들을 포착하죠. 서울이라는 서울 안에 작은 마을에. 자, 뭐하기 전에. 자, 여기 별 붙여. were clear.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잘 봐라, 조지 마. 봐야 clear away가 뭐니? 철거. clear away. 아, 뭐라고? 뭔 뜻이야? 맞아요. 무슨 뜻이야? 철거하다 왔는데요. 아니, 철거하다고 했어? 아, 별거라고 그죠? 제거하다, 철거하다 아니야. 근데 니네 보통 생각하기로 they는 보통 그들,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지? 아니요. 그러면 사람이 철거하니까 능동태구나 하면 큰일 나. 무슨 태야? 수동태.
왜? 대기가 뭐죠? 찾아봐. 골목하고. 그렇지. 그렇지. 이게 대입니다. 집과 골목이 철거 되죠. 수동이다. 이건 조심해라. 자, 집과 골목이 철거되기 전에 뭐하기 위해서? 아파트 건물을 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자, 위에서 투야. 자, 내용도 기억하시고요. 항상 수업 들을 때는 이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들어. 네, 지금 들어가고. 집에 가서 또 봐야지. 그럼 막아서 그런 진짜 안 돼. 항상 지금이 마지막이다. 그래야지 집중이 된단 말이야. 순서. 순서. 이것도 묶어볼게요. 이런 게 뭐예요? 자, 2번부터요. 들어봐. 몇 번까지? 3번. 뭐? 맞아요. 3번까지요. 그 다음에 4번부터요. 불러봐. 몇 번까지? 항상 연결사, 지시사 앞까지야. 지시사 어딨어? 여기잖아. 니 있어. 앞에 내용 붙겠죠? 네. 앞까지. 그 다음에 6번부터 끝까지. 문제 내기 딱 좋죠? 자, 주어진 문장 그거 맨 위에 보여. 그렇지. 오케이. 벌써 마지막이에요. 자, 5로 간다. 자, 김 씨의 사진들은 보여줍니다. The lives of ordinary people back then. Back then. 그때 옛날에 보통 사람들의 삶들을 보여주죠. That 뒤에 주어 없다. 관계대명사. 선행사 뭡니까? People. 이 아니라 나의 모습. 그렇지. 전면부 있으면 보통 그 앞에 명사가 선행사죠. 그래서 선행사는 lives. 이렇게 꾸며줘. 야야야야야. 그래서 선행사가 단수야 복수야? 복수니까 뒤에 isn't only. 알잖아. 오케이? 또 밑줄. be different. 뭐야? from이다. 자, 매우 다른. 지금 사람들의 그것들과 매우 다른 옛날 보통 사람들의 삶들을 보여줍니다. 도우지 밑줄. 뭐 봤니? 그쵸. 삶들. likes를 봤는데 써라. 자, 첫 번째, 도우지냐, 뎀이냐 나올 수 있다. 뎀은 왜 안 된다고요? 붙이듯이 말해. 그렇지, 요렇게 꾸며주지. 얘들아, 이시나 데이는 절대 수식을 못 받아. 뒤에서 수식 받으면 못 써. 대시나 도우지야. 뎀은 왜 안 돼? 반전이 더 많아요. 그렇지, 받는 게 likes, 복수죠. 도우지죠. 두 개 X. 자, 2번. The smiling faces of children. 아이들의 웃고 있는 얼굴들. 아, 얘들아, 이 문장이 그 8과 전체 문장 중에서 가장 어려운 문장이야. 이 문장. 이 문장에서 뭐 나오긴 나올 거야. 이 문장 해석되냐? 네. 자, 일단 물어보자. 어디까지가 주어니? 어디 앞까지? Remind. 오, 훌륭해. Remind 앞까지가 주어다. 일단 주어 볼게요. 자, playing in alleys free of cars. 요게 현재 분사로 요렇게 꾸며줘. 자유주가. 자없이. 자, free of가 뭐니? 무엇이 없는. 그렇지. 자유로운이 아니야. 무엇이 없는 인데 여기 봐봐. 이거 복잡해. free of cars가 앞에 골목도 꾸며줘. 복잡하지? 그럼 잘 봐. 그치. 차가 없는 골목들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이야, 놀아친 아이들이야. 놀고 있는, 능동 ing다. 플레이풀 안 되죠. 그쵸? 놀고 있는 아이들의 얼굴들은, 어이! 주어 딱 한 단어 찍어봐. Smiling faces. 아니, 딱 한 단어. Children. 그치. 아니, 꾸민 반딧말이 주어잖아. Faces. 어부 이하가 faces 꾸며줘. 주어는 faces. 단수야, 복수야? 복수니까 remind에 s가 없죠. 맞아요? 자, 또 밑줄. remind a of b. a에게 b를 생각나게 하다죠. 우리에게 그 아이들의 웃는 얼굴은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는데 뭐를? 가까운 관계. 친밀한 관계들을. 또 복잡해. 명주동이야. 명주동. 명 주어가 people in the past.
자, used to have 동사. 그래서 people부터 끝까지가 또 relationships 꾸며줘. 들어도 문자인데 이 문장이 제일 어렵다. 자, 과거 사람들이 used to 뭐야 하곤 했다. 그들의 이웃들과 가지곤 했던 친밀한 관계들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한다. 돼요? 여기 뭐 생략? 네. 그렇지. 뒤에 보시면 뭐의 목적어 없어. 네. 해부의 목적어 없어. 목적격 관계된 명사 which나 that 생략. 이 문장 단어 배열 나오기 너무 길고. 그렇죠? 근데 왜 다 외워요? 아마 뭐가 나오긴 나올 거야. 아마 일부 단어 배열. 전체는 너무 길고. 그래서 외워. 그 다음 이러한 종류들의 관계들은 이거 뭐 봤니? 이러한 종류들의 관계. 그렇지. 네모처 위에 과거 사람들이 이웃과 가지고 냈던 친밀한 관계들 이거 이거 close relationships 이거 맞죠? 그래서 이 문장 뭐 나온다? which 문장 사실이야. 자, 이러한 관계, 이러한 종류들의 관계들은 본이 보여지니, 보여지죠. 덜, 오늘날의 crowded, 뭐야? 혼잡한 도시들에서는. 그쵸? 요새는 이웃이 누군지도 모르죠? 특히 아파트에서, 그쵸? 자, field 이하가 또 series 꾸며줘. 자, ing냐, pp냐 나올 수 있다. 봐라. 높은 아파트 건물과 혼잡한 길거리로 채우는 도시야, 채워진 도시야. 채워진 PP야. 뒤에 명사 없죠? ING냐 PP냐는 나올 거예요. 자, 오랜만에 연결사가 나왔네요. 계열 4. 괄호 치고 빈칸 채우기고요. 또 연결사 있으니까 문장 삽입되겠죠. 항상 연결사 있는 문장은 위치 by 위치. 그래서 그의 사진들은 줍니다. 나이 많은 한국 사람들에게 기회를 줍니다. 어떤 기회? 형용사적 문법이야. 자, to recall their memories of the past. 그들의 과거 기억을 recall, 뭐야? 회상할 기회를 노인들에게 줍니다. 오케이? 자, 이제 마지막 정리다. 여기부터 이제 정리야. 세 명 가지, 세 명. 이제 최종 정리. 자, 우리는 사진들을 모아봤습니다. 세 명의 한국의 사진사들의 후 관계 대명사죠. 어디까지? 끝까지요. 자, try to입니다. ing 안 돼요. 자, 포착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뭐를? 두 가지를. 첫 번째, the images of Korean culture. 한국 문화의 이미지들과 두 번째 한국의 정신적인 에센스 뭐야 본질 정수를 포착하려고 노력했던 세 명의 한국 사진사들의 그림을 보았습니다. 자, from A to B입니다. From A to B. 자, the landscapes of big forest. 큰 숲의 풍경부터. 자, details. 세부사항이야. Porcelain vessels, 도자기들과 사람들의 미소의. 잠깐만요. 여기서 어부가 어디까지 걸리냐? 그래. 다시 잘 봐. 도자기들과 사람들의 미소들의 세부적인 것들까지. 자, 그들의 작품들은 수고입니다. make impression on 뭐예요? 그렇죠. 뭐뭐에게 감동을 주다죠. 우리에게 감동을. 자, 외워. 자,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한국의 various aspect. aspect가 뭐야? 측면이죠? 다양한 측면을 보여줌으로써. 잠깐만. aspect 밑줄 치고 밑에 이건 다 알지? respect는 뭐야? respect. 존중하다. 이거 봐요. 빨리 한번 봐.
아, 내가 귀찮은데. 카메라 안 보여? 네, 제가. 야, 얘 딱 일찍 와서.